본격적인 강추위가 찾아오는 시기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주위 어려운 이웃에 대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사랑의 온돕탑 제막식이 대전시청 남문광장과 충남도청, 세종시청광장에서 일제히 열렸습니다. 이번 나눔 캠페인은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이라는 주제로 내년 1월 31일까지 72일 동안 진행됩니다. 대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48억 2천만 원을, 충남도에서는 2.1% 증가한 133억 6천만 원, 세종은 8억 5천만 원을 목표로 성금 모금 활동을 펼칩니다. 성금은 지역 복지 사각지대 이웃을 위해 쓰이며 목표액의 1%가 찰 때마다 온도탑 눈금이 1도씩 올라갑니다. 올해 우리 공동모금회가 총 모금액 기준으로 해서 목표액을 도민 1인당 만 원에 해당하는 208억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분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 어렵고 그래서 더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목표액을 꼭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